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의 그 환경을 보면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냐고 동쪽에서 뜬다는 걸 믿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활력을 찾고 또 이렇게 파란 빛을 낸다는 거 알지요.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고 또 이렇게 폭염이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뜨겁게 내리쬐인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1년 12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는 추수의 계절이 온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겨울이 되게 되면 눈이 오고 또 추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 믿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믿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혈육이라고 하는 특수관계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어떤 임대를 할 때 계약서를 통해서 법적인 권리를 믿는 것입니다. 또 은행에 돈을 맡기면 통장을 만들어서 법규대로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예치했다가 또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그래서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는 거죠. 이렇게 사회생활은 법을 통해서 믿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정부의 나라의 것은 나라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관계는 유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유한한 사람이나 사람에게 맞춰진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법적인 한계 안에서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섬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이는 이 자연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혼의 구원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에서도 방향을 잡아주는 북극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그 교차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3절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테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됐다 라고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이 보이는 3차원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선물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도움을 받았거나 또 기뻐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누구에게 받았건 간에 주시는 분의 그 호의에 감사해서 맛있게 먹거나 또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흔한 공기나 물이나 햇빛 같은 것들은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믿음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자로 믿을 신자를 썼죠. 이 믿을 신자를 보게 되면 사람인 변에 말씀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신 자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라는 뜻이지만 이 믿으신 자는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이 수평적인 믿음, 수평적인 믿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수직적인 믿음으로 파생되어 나온 말이 바로 충성할 충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충성할 충자는 가운데 충자에다가 마음심에,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게 충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믿음을 뭐라고 말했나 보니까 어떤 가치관이나 종교나 사람이나 사실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동의와 전혀 관계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이 자연의 계시들을 믿는 이 수평적인 서로 주고받는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신뢰한다,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절대 권위를 믿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 충성은 군대 용어지만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믿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믿음을 명사형으로는 faith라고 하고 동사형으로는 believ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이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속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끝난 프랑스 파리 2024년 올림픽에서도 이 속도 게임으로 끝났어요. 속도 게임으로 시작해서 속도 게임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믿거나 또 추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향락을 향해 가거나 이단 종교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열차에 타지 못하고 탈선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 열차를 타지 못하고 지옥행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이요 천국의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또 작은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인 이 가인과 아벨이 성인으로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에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 형인 가인이 동생의 예물을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힘들게 음식을 잘 장만해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상을 받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차려놨느냐라고 하면서 나가버리면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물만 보시지 않고 그 재물과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있다,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가인에게 있는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죄는 가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땅을 파고 일구면서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일이 더 크게 보일 것이에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보이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의지하면서 그렇게 수확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인의 그 마음과 그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인이 생각하기를 1년에 열심히 비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재물 삼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마도 육식을 좋아했어 동생 아벨이 든 양의 새끼를 받으시고 이 채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채식도 좋아하시고 육식도 좋아하시고 소제나 번제나 다 즐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하겠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이 사막지대로 되어 있어요. 이 사막에서 양의 그 먹인 풀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같이 이 무더운 날씨에 야에서 그 떼약 볕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동은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이 양들을 먹일 수가 있겠으며 어디로 가야 양의 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첫 단추 믿음을 잘 끼워야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 오늘 본문 이 말씀으로 설교할 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피제사, 희생제사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믿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얻은 그 소산과 그 마음을 받으세요.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도둑질이나 아니면 노름이나 무슨 게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의 헌금과 피땀 흘려서 수고로 번 돈의 헌금은
똑같은 돈이라도 질이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상태, 곧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을 바라보는 삶으로 드린 재물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드셀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인가를 전하면서 하나님과 간절히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 죽음은 온다, 죽음은 오리라 라는, 심판이 온다라는 뜻의 무드셀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증거를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제발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안전히 있게 그런 삶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살다가 에녹의 나이 365살 때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나님이 하늘로 휴거를 시켰습니다.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의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이 계신 것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자력으로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창궐하고 있는, 우리는 이 죄가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얘기죠. 죄가 창궐하는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두 길에서 갈대하는, 갈대와 같은 존재로 갈등하는, 살아가 갈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무엇이 좋을까, 무엇을 이렇게 선택하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향락의 죄를 선택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까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증인, 즉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 임마네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약하고 약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침에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셀라 성교회에 오셔서 8월
또 이렇게 세 번째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화는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서 아는 것을 감화라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감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동은 그 감화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즉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가는 삶으로 적용하는 것, 즉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1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예, 말씀을 증언했지만 녹음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녹음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개철수 성도님 믿음이란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개철수 성도님이 믿음이 인간인가에서 확실하게 알게 해서 녹음이 안되게 하고 다시 반복으로 아버지 녹음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이 무엇인가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개철 성도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김정옥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따님과 사위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이제 손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나이에 있는 어린 나이의 손자들 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철수 성도님 입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열게 하시고 사랑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모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